오늘은 국내 최대 규모 아쿠아리움인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함께 둘러볼게요.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지하철 2호선 이용시 삼성역, 9호선은 봉은사역에서 하차 후 코엑스몰로 찾아오면 돼요. 이정표를 따라 걸어 들어오면 화려한 입구가 나와 절대 지나칠 수 없어요.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 입장은 6시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단축 운영 중이에요. 짐은 보관함에 두고 편안하게 관람하면 돼요. 혹시 주차하신 분들은 4시간 주차 이용료 4,800원이니 참고해주세요. 서울관광재단에서 제공하는 디스커버 서울패스를 구입하신 분들은 매표소에서 카드를 보여주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패스입니다. 패스는 총 3가지인 24, 48, 7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스를 통해 제휴된 서울의 관광지 총 34곳 중 마음에 드는 장소들을 선택해 지정된 시간 동안 무료로 자유롭게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은 www.discoverseoulpass.com에서 할 수 있어요. 종류는 카드와 모바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패스는 어플을 다운로드해 이용하면 되고요. 카드 패스는 공항과 항에서 실물로 교환 가능합니다. 카드 패스와 모바일 패스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사용법은 각 관광지별 매표소에서 카드를 제시한 후 입장 처리가 완료되면 입장권을 받고 입장하시면 돼요. 입장한 순간부터 구입한 패스의 시간만큼 제휴된 관광지를 무료로 관광할 수 있습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에는 국내 아쿠아리움 중 가장 많은 110여 마리의 상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전설인어 희귀멸종 위기종 매너티도 볼 수 있어요. 총 16개의 테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특히 한국의 정원, 아마조니아 월드, 산호미술관, 바다왕국, 아름다운 해양마을, 딥블루 광장, 해저터널, 심해의 화원, 그리고 펭귄들의 꿈동산을 함께 살펴볼게요. 한국의 정원에서는 고즈넉한 한국의 정취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잉어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피라냐가 나온 것을 보니 여기는 아마조니아 월드인 것 같죠? 혼자 와도, 친구랑 와도, 가족이랑 와도 이런 중간중간 재밌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조니아 월드는 바다에 사는 생물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많이 있어요.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들어온 동물은 바로 수달이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추운지 같이 불을 쬐고 있네요. 또 옆엔 비버도 있어요. 비버는 야행성이라 낮엔 잠만 잔다고 해요. 비버 옆엔 아가떼가 나왔어요. 진짜 무섭다. 이번엔 산호미술관입니다. 미술 전시관을 온 기분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산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각 대양을 테마로 만들어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로만 꾸민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태평양이 가장 마음에 들어 같이 사진도 찍었답니다. 다음은 바다 왕국입니다. 뒤 보면 내 사랑을 받으샥이라고 써 있어요. 짠! 여긴 들어오자마자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진정되는 느낌도 들었고요. 수많은 상어와 물고기들이 제 눈앞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소녀시대 태연이 여기서 공연도 했었고요.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사진도 찍었습니다.
다음은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또 다른 스타인 매너티입니다. 아름이, 다운이, 사랑이 이렇게 세 마리가 있는데요. 전 세계 천 마리밖에 없는 희귀 멸종 위기종인 매너티는 바다의 인어라고도 불려요. 매너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떠오르는 것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 비결은 바로 방귀인데요. 물속에 사는 포유동물로서는 특이하게 초식성이라 하루에 해초나 수초 등 풀을 45kg씩 섭취하는데 풀을 소화하면서 생긴 메탄가스를 장에 달린 파우치에 저장한대요. 이때 방귀를 참아 메탄가스를 많이 저장해 몸이 물 위로 둥둥 뜨게 하고요. 반대로 내려가고 싶으면 방귀를 껴서 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요. 지금은 방귀를 다 낀 상태인 것 같아요. 이번엔 딥블루 광장입니다. 이곳은 원래 잠수복을 입고 공연하던 곳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공연을 중단한 상태래요. 빨리 다시 재개하면 좋겠어요. 다음은 해저 터널인데요.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대표 공간입니다. 잠시나마 바닷속으로 들어와 있는 느낌을 줘요. 꼭 오셔서 여기서 위에도 물이 있어요. 꼭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 조명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꼭 예쁜 사진도 남기고 가세요. 이번엔 심해의 화원입니다. 뒤에 불빛이 나오며 몽환적으로 움직이는 해파리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마치 컴퓨터 스크린 세이버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오면 무조건 함께 사진을 찍어야 하는 해파리들이에요. 꼭 와서 저같이 이렇게 사진 남겨보세요. 이 공간이 바로 마지막 공간이에요. 뒤에 펭귄들이 엄청 많이 있죠? 한번 펭귄을 만나러 가볼게요. 다 이쪽에 모여있어요. 홈볼트 펭귄은 물고기를 즐겨 먹는데요.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 뾰족한 부리로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펭귄은 추운 곳에서만 살 것 같은데 홈볼트 펭귄의 고향은 따뜻한 남미예요. 페루와 칠레 해안을 따라 산다고 해요.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마지막 장소 기프트샵에서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추억할 수 있는 귀여운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엑스에서 같이 수도권 구경을 해봤는데요. 약 2시간 정도 걸렸어요. 2시간 정도 걸려서 꼼꼼하게 보석보석을 다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 오시면 꼭 코엑스 수도권 들리셔서 여행의 피로도 풀고 동물 친구들, 특히 바닷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시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